장마를 넘어 거의 물폭탄에 버금가는 홍수 때문에 중국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폭우로 수천 년된 문화재 손실은 물론 중국 남부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중국 남부 지역에 이 폭우가 계속되자 과거 붕괴설이 제기됐던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산샤댐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계속하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계속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산샤댐을 중국이 건설할 당시에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지질에 맞게끔 보강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 공사를 잘못했거나 부실 공사를 했을 경우,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물이 차지 않는 이상은 산샤댐이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샤댐 근처에서 계속하여 강력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산샤댐 건설 당시에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것은 중국인들마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샤댐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팩트입니다. 올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년보다 때이른 장마의 시작으로 인하여 중국 남부에 한달 가까이 폭우가 지속되면서 오늘 6월 17일 금요일 이재민이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0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우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산샤댐의 뚝을 폭파해 물의 흐름을 바꾸는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 생기는 정체전선이 중국 중남부를 관통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쪽 해수의 온도가 따뜻해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중남부 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모두 26개 성 시로 쓰촨, 광둥, 꾸이저우, 광시 장족 자치구, 그리고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 등 남부 대부분 지역이 포함됩니다. 벌써 충칭 치장현 이 장강 수위는 1951년 이래 가장 높은 221.6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험 수위 기준을 5.1m 초과한 것입니다. 충칭 지역은 저지대를 비롯해 하천 인근 상가가 대부분 침수됐고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시는 하루 총 강수량이 263.9mm에 달하는 등 1957년 이래 최고치를 이미 경신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틀 전부터 소강 상태에 있던 폭우가 중국 기상대는 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중국 서북 지역과 쓰촨, 꾸이저우, 후베이, 허난, 안후이, 장수 등 남부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24일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장마로 인해 이큰 폭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중국의 이 장마 전선이 윈디닷컴의 기상청 ECMWF의 비구름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 남부 지방에 장마 전선이 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양쯔강에 걸리게 되면 산샤댐의 우기, 즉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마로 인한 엄청난 비 피해 때문에 산샤댐을 막으면 상류의 충칭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렇다고 산샤댐의 물을 방류하자니 하류의 이창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붕괴로 인한 원전 손상으로 인하여 방사능 유출이 되면
방사능 물질인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크립톤, 바륨 등이 한반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인 현재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겨울에는 바다로 흘러나와도 해류가 아래쪽으로 흘러 한반도에 영향을 안 주는 반면에 6월 17일 금요일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겨울과 반대로 흘러 해류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물로 섞이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이 있는가 하면 에어로졸 형태인 제논과 플루토늄은 공중에 퍼지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바람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댐으로부터 흘러나온 밀도 낮은 밀물이 물 위에서 바람과 해류를 타고 흘러 그대로 한국의 바다까지 흘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남서해안 쪽에 잠수 쇼크를 일으켜 수산자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바다의 표층에서 길러지는 양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샤댐 붕괴 시 오염된 토사에는 중금속, 유기독성물질, 농약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물질을 쓰면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오염된 토산물이 바다에 흘러와 퇴적된다면 바다 생태계 자체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람이 해산물 섭취와 연결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